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난 이미 눌렀지롱. 어머, 과제가 생겼잖아. 좋아요 꾹꾹꾹꾹꾹꾹꾹. 다리가 완전 쇼다리. 다리가 완전 짧아. 아, 아빠 진짜. 아니야. 나랑 똑같이 만드는 아바타형. 부딩 부딩. 개구리알 말랑이 촉감이 너무 좋아. 부딩 부딩. 야 부딩, 나랑 그걸로 게임하나 할래? 이걸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 포도송이 홀짝 게임. 포도송이 홀짝 게임?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줘봐!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 튀어나온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는 거야. 아, 그건 내가 자신 있지? 내가 해볼게. 좋았어! 자, 과연 홀수일지 짝수일지 맞춰봐! 홀수! 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홀수 맞췄네. 아싸! 맞췄다! 자, 이번엔 내 차례야! 자, 줘봐! 자, 맞춰봐! 나는 홀수! 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맞췄다, 나도! 아니, 넌 틀렸어! 어? 여기 하나 더 있거든, 여섯 개야! 남달라.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포도송이 홀짝 게임. 자, 스위스, 들어와, 들어와! 말랑이하고 진짜 만두하고 구분도 못하고 말이야.
엄마도 아까 라면에 만두 말랑이 넣었잖아. 푸르미 푸딩이 니네 하도 만지고 있어서 안 되겠어. 오늘 말랑이 금지야, 금지. 한 번만 더 말랑이 만지고 있는 거 눈에 띄면 니네 이렇게 말랑이처럼 만들어버릴 거야. 뭐지? 푸딩 오빠는 말랑이 만지지 말라는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가 않지? 뭐지 저 자신감은? 나는 말랑이 만지고 싶어 미치겠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아이고 아이고 어깨 아이고 진짜 아이고. 엄마 내가 어깨 주물러줄까? 호 우리 푸딩이가 효자네 효자야. 뭐야 갑자기 왜 안 하던 안마를 한다고 하지? 뭔가 수상한데. 아유 아유 시원하다 아이고. 뭐지? 아유 시원해 우리 푸딩이가 효자네 효자야. 아유 진짜. 엄마 시원하지? 아이 그래 엄청 시원하네. 아유 시원해 시원해. 어깨도 주무르고 말랑이도 주무르고 있어. 푸르미다 한 번만 더 말랑이 만지기만 해봐. 아유, 아니 근데 푸딩아 왜 이렇게 왼쪽만 시원하니? 어? 그래? 어때? 아우 이제 시원하네. 아유 우리 푸딩이 효자네 효자야. 아유 말랑이를 주무르면서 효자가 됐어. 말랑이 주무르면서 효자가 되는 말랑이 효자요. 허? 대단해. 난 아직 말랑이 세계에서 하수야. 아, 근데 설마 누가 내 말랑이 몰래 훔쳐가가지고 재수없게 터지는 사람은 없겠지? 죽겠다. 하우스, 너 내 말랑이 언제 가져갔어? 너 혹시 내 만두 말랑이 진짜 만든 줄 알고 끓여먹고 그런 건 아니겠지? 들켰다. 아 진짜 하우스도 내 말랑이 가져가고 엄마도 내 말랑이 가져가고. 아 말랑이 만지고 싶다. 야 푸름 너 나랑 말랑이 거래 할래? 말랑이 거래? 말랑이 거래 재밌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 말랑이 거래 세 개. 말랑이는 준비해왔겠지? 당연하죠. 근데 말랑이 거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이걸로 해. 유후! 말랑이 거래판이다. 오. 거래를 하려면 이거, 하기 싫으면 이거, 더 추가해달라고 하려면 이거를 누르면 돼. 오! 되게 쉽네. 말랑이 거래 쉿. 거래하고 싶은 거 올려주세요. 제가 거래할 말랑이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심쿵을 만두요. 좀 더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도넛 스킷이요. 좀 더 추가해주세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완두콩이요. 이거는 싫어요. 저 채소 싫어한단 말이에요. 고기 주세요 고기. 채소 말고 고기? 고기? 그럼 이 돼지 말랑이 추가할게요. 좋아요. 말랑이 거래 수락.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이거는 제가 거래할게요. 저는 이 후라이 찐득이요. 우와, 내가 갖고 싶었던 후라이 찐득이다. 그러면 이거요. 싫어요. 그러면 이거요. 싫어요. 그러면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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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아니 푸르마, 딱 봐도 이걸 원하는 거잖아. 뭐? 거래 수락. 다 먹었다. 나 간다. 어? 둥글둥글둥글이다. 둥글아, 안녕. 나랑 말랑이 거래할래? 내가 너랑 말랑이 거래를 왜 해? 아니다. 거래하자. 들었지 뭐. 나랑 말랑이 거래한다는 거. 거래! 거리두기 안 할래? 왜 아이고 난리야. 매력 없어. 이모,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 나처럼 매력 있어야지. 또 내 탓이지, 내 탓! 아유, 정말. 물건을 가져왔겠지? 물론이지, 자. 뭐야, 내 밥통이잖아. 야, 이거 푸르미가 제일 아끼는 걸로만 갖고 왔어. 그리고 이 밥통 네가 잘 보관해 달라며. 아, 푸르미가 날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빨리 거래하고 가자. 좋았어. 물건부터 보여줘. 좋아. 이거 푸르미가 제일 아끼는 거야. 이거부터 거래하자. 그럼 난 이거 추가해줘. 아, 걸릴 뻔했네 진짜. 아이, 빨리 추가해줘. 아, 그럼 이것까지. 푸르미가 제일 아끼는 만두 말랑인데 겨우 이거? 아, 추가해줘. 알겠어. 그럼 이 포도송이 말랑이까지. 알겠어. 랄랄랄랄랄라. 푸르미다 숨어. 어디서 불법 거래하는 냄새가 나는데. 우와, 걸릴 뻔했다. 아, 이번엔 내가 진짜 아끼는 말랑이야. 그럼 먹는 거야? 아니야. 진짜 어때? 아이 뭐야, 이거 딱딱하잖아. 이게 무슨 통나무 말랑이도 아니고 이거 별로야. 아니야, 잘 봐봐. 말랑이 말랑이다. 나 이거 엄청 귀여워. 나 이거 무조건 거래할래. 아, 좋았어. 그러면 푸르미가 제일 아끼는 말랑이로 줘봐. 좋았어. 그럼 푸르미가 제일 아끼는 말랑이야. 바로 살아있는 말랑이야. 밥통아, 밥통아 왜 그래? 나 햄스터는 무서워해. 밥통. 그렇다. 밥통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햄스터였다. 말랑이 거래 최. 거래할 거 보여주세요. 나는 이거야. 초대형 파비. 어머,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나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럭키 박스를 준비했어. 이렇게 작은 데는 말랑이도 몇 개 안 들어있을 것 같고, 이렇게 큰 거는 아마 속임수가 있겠지. 그럼 가장 중요한 걸 택해야겠다. 어휴, 아 이거 묵직한 게 이거 제대로 골랐네. 제대로 골랐어. 어머, 내가 좋아하는 초대형 파비 잘 쓸게. 너도 그거 잘 써. 이거 다시 달라는 얘기 없기다. 아유, 안에 뭐가 들어있으려나. 아유, 궁금해 궁금해. 응? 아니 이게 무슨 말랑이야. 설마
이거? 있지! 아유! 색다른 오빠, 나랑 말랑이 걸어야지. 좋아. 그렇다면 난 이거. 아, 그럼 난 이거. 추가해. 아, 진짜. 그럼 이것까지. 좋아. 말랑이 거래 수락. 잠깐! 퀴즈를 맞춰야 가져갈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실패. 헐, 말랑이 거래를 퀴즈로도 하네. 한번 해봐. 자, 이것의 용도는 네가 생각할 때 앉는 의자? 정답! 에? 아니, 생각할 때 저기 앉는다고? 허우, 역시 남달라. 아유, 말랑이 거래 수락! 자, 가져가. 좋았어. 자, 이번엔 내 차례야. 그래. 자,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추가해줘. 이것까지. 좋았어. 말랑이 거래 수락. 아니,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춰야 거래가 수락이야. 못 맞추면 거래 실패. 알겠어. 퀴즈 내봐. 내가 똥 싸고 닦는 휴지의 양은? 정답! 이만큼! 정답! 에? 아니, 저걸로 닦는다고? 아유, 부드러워! 아유, 역시 색달라! 아유, 진짜! 아유, 아유! 말라기 거래, 수락! 나랑 말랑이 거래할래? 어? 말랑이 거래? 어, 좋아. 나는 말랑이 이만큼 있어. 내 말랑이는 이만큼. 대신에 말끝에 말랑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 안 붙이면 원하는 말랑이 가져오기야. 어? 좋아. 시작한다. 어? 시작 말랑. 좋았어. 짠. 좋았어. 말랑이라고 해야지. 내가 말랑. 어?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말랑이라고 해야지. 말랑. 또 틀렸다. 말랑. 내놔 말랑. 아, 진짜 열받는다 말랑. 빨리 거래하자 말랑. 아, 진짜. 너 지금 틀렸다 말랑. 어,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말랑이라고 해야지 말랑. 너 틀렸다 말랑. 이번에 거래하고 싶은 말랑이는 이거다 말랑. 어? 너도 거래할 말랑이를 꺼내라 말랑. 어, 나는 여기다 말랑. 뭐하냐 말랑? 말랑 안 붙여서 다 뺏겼다 말랑. 거래 끝이다 말랑. 이 보통이들 말랑이 거래 재밌게 봤죠? 오늘 우짜 가족에서 했던 말랑이 거래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봐요. 우리 오뚱이들은 소중하니까 오늘도 우짜. 말랑 말랑. 아, 나도 놀아봐라. 말랑이 거래하고 싶다. 말랑이. 야, 푸딩! 나랑 말랑이 거래할래? 말랑이 거래? 좋지. 나 말랑이 바꾸고 싶었어. 대신 나랑 할 때는 눈 감고 거래하는 거야. 눈 감고? 재밌겠는데? 좋아. 말랑이 거래. 네. 이건 내가 진짜 아끼는 파빗이야. 거래해 주세요. 그러면 난 이거 추가해주세요. 자,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이것까지. 말랑이 거래 수락. 응? 이게 뭐야? 뽀뽀이잖아.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파빗이야. 어쨌든 수락했으니까 이거 다 내꺼. 아이 뭐야. 이제 내 말랑이 거래해주세요. 말랑이 거래 최.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그럼 난 이거. 이건 내가 엄청 아끼는 건데 아까 미안했으니까 여기 올려놓을게. 제일 아끼는 걸 내놓는다고? 너 속을 줄 알고. 싫어요. 싫어?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알겠어. 그럼
몇 번 못 만져본 건데. 와! 신상을 내놔? 진상이나 부리지 마라. 싫어! 싫어? 아 뭐야? 아 그러면 아 이제 내가 안 좋아하는 것만 남았네. 아 여기야. 제일 좋은 거겠지? 좋아, 말랑이 거래 수락. 이게 뭐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까 네가 이거 전부 다 거절했잖아. 내가 언제? 아니 아까 이게 다 이거 있어. 어쨌든 수락했으니까 나 이거 잘 쓸게. 아이 그 아이 아 이게 뭐야? 이제 돈 갖고 말라 이거는 수락 안 할 거야. 동구리한테 당했어. 야 푸딩, 나랑 말랑이 거래할래. 나 동구리랑 말랑이 거래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랑은 랜덤 박스로 하자. 랜덤 박스? 좋아. 대신에 나쁜 건 없기? 당연하지. 좋아, 말랑이 거래 수락. 자, 이 랜덤 박스에는 레어 두 개 그리고 보통 네 개 들어있어. 어, 여기에는 레어 두 개 보통 두 개 들어있고 여기에는 초초초초초 레어템이 들어있지. 초초초초 레어템? 이번에 판구리 말 안 들어서 좋은 거 놓쳤으니까 믿고 거래하자. 그래, 나 그거 할게. 뭐? 초초초초 레어템. 초초초초초 레어템. 그래. 아 축하해. 어 좋았어. 아. 자 나는 레어. 좋았어. 오 레어템. 어 좋은데. 어 스미스 너도 마음에 들지? 어? 초초초초 레어템이라 그러지 말랑말랑하네. 오호 이게 뭐지? 어? 아 이게 뭐야? 아 음식물 쓰레기잖아. 야 왜 그래? 우리 스미스가 좋아하는 초초초초초 레어템이라고. 스미스 울지 마. 다음에 또 사줄게. 아 이게 진짜 뭐야? 이제 랜덤박스로 말랑이 거래 안 할 거야. 말랑이 거래 두 번이나 했는데 다 망했어. 아유. 오빠 나랑 말랑이 거래 할래? 와! 어, 뭐야 싫은 거야? 아니 좋다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그래도 기분이 좋아. 말랑이 거래 책. 제가 거래할 말랑이는 이겁니다. 너 이거 내놓을 거야? 왜? 오빠 싫어? 아니 너무 좋아서. 뭐 싫은 거 같은데? 아니 좋다니까. 오빠는 뭐 낼 거야? 나 이거 추가해 주세요. 이거 싫은데. 말랑이 거래 수락. 고마워. 그래 내 말랑이 거래해 주세요. 아 오빠 화 좀 그만 내.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기분이. 너희놈 자식 말랑이 거래하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엄마는 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너 그렇게 거래하면서 화낼 거면 그거 싹 다 풀어미쳐. 아싸. 아 이제 말랑이 거래할 때 화내면서 안 해야겠다. 아 이제 파비도 잃고 말랑이도 다 잃었어. 나한테 남은 건 손가락 구멍 난 파비시랑 너 터진 말랑이밖에 없네. 어 푸딩아 혹시 깜빡이 못 봤니? 아 엄마 마트 갔어요. 아 잠깐 이 일진 아줌마랑 내 불량 말랑이를 거래해야겠다. 아줌마니 건 모르겠지? 아줌마, 저랑 말랑이 거래하실래요? 말랑이 거래? 아이 좋지. 아줌마 금방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말랑이 거래 책. 나는 이렇게 두 개 올려놓을게. 그럼 저는 이 팝이 여거요. 잠깐, 이게 좋은 건가? 아, 아줌마 모르시는구나. 이거 팝이시라고 엄청 유명해요. 그래? 그러면 근데 잠깐, 나는 두 개고 그러니까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저 요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두 개랑 두 개. 말랑이 거래 수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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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아유 정말. 아유. 아니 푸딩아, 이렇게 불량품을 거래하면 어떡해? 아유. 아줌마 죄송해요. 말랑이 거래할 때 절대로 절대로 불량 말랑이로 거래하면 안 돼요. 우리 울둥이들은 소중하니까. 그럼 오늘도 웃자. 색다른, 왜 자꾸 쳐다봐? 내가 그렇게 이쁘니? 뭐 나랑 뽀뽀하고 싶다고? 알겠어. 오늘도 말랑말랑 잘 부탁해. 색다른 야, 왜 이 동네는 삥 뜨는 애들이 없냐? 누나, 저기 아저씨 오는데? 아저씨, 돈 좀 있나? 없는데? 아우 진짜 늦어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진짜. 아저씨 뭐야, 니네 몇등이야? 얘들아, 이런 데서 사람들 삥이나 듣고 그러면 안 돼.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도 하고 어른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번 만큼은 그냥 지나간다. 알았지? 이거 잘 쓰고 간다. 참. 얼굴은 없게 생겨가지고 뭐 하는 아저씨야? 오, 짜증나 죽겠네 진짜. 또. 야, 쟤 말랑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오케이. 내가 해볼게. 야, 너 말랑이 좀 있냐? 말랑이요? 아빠 왜 그래? 얘들아, 절대 밖에 나가지 마. 너무 무서운 애들 있어. 아니 당신 설마 일진 애들한테 삥 뜯긴 거예요? 아니야, 나 안 뜯겼어. 아니 그럼요. 내가 준 거지. 아빠, 우리가 다시 찾아와 줄게. 멧돼지 파워. 멧돼지 가자. 동굴아, 왜 울어? 색다름을 일진이 내려갔어. 뭐? 일진이가? 아니 니네 엄마가 색다름을 왜 데려가? 아니야, 저희 엄마 말고요, 진짜 일진이야. 색다름을 납치해 간 거야? 그럼 빨리 신고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색다름이. 아니 그러니까 색다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랑이 이름이 색다름이야. 어? 동글 언니, 우리가 색다름 꼭 찾아와 줄게요.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저기요. 어? 야 밥통, 야 밥통아. 저 밥통이 아니거든요. 저 푸름이거든요. 야, 진짜 밥통이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랑 거래 하나 하시죠. 거래? 무슨 거래? 말랑이 거래요. 말랑이 거래? 야, 우리가 너네랑 말랑이 거래를 왜? 안 할 수 없을걸요? 왜? 왜? 멧돼지 파이어! 멧돼지야! 어떡해? 이제 거래 안 할 수 없겠죠? 계단이 하나? 아 무슨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아, 뜯으러 왔다가 이게 뭐야? 마? 삥 아줌마, 우짜 가족이 사는 건물에 새 건물주
매번 사람들에게 삥을 뜯는다. 삥? 아, 너 지금 내 욕했니? 안 했는데요? 뭐라네, 내가 다 들었는데. 너 돈 내놔, 내가 네 삥 뜯어야겠어. 에? 빨리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이 건물에서 쫓아낼 거야. 돈 내자. 뭐야, 삥 뜯으러 왔다가 삥이나 뜯기고. 아, 이 동네 진짜 이상하네. 아, 누나! 아! 아, 쓰라려! 아, 진짜! 아! 어우, 진짜!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삥 뜯겼어, 멸치야! 괜찮아, 누나! 우리가 말랑이 거래해서 다 삥 뜯자! 우와! 야, 그러다! 그러다! 야! 말랑이 거래하자며! 말랑이 빨리 올려놔! 잠시만요! 말랑이 거래할 때 원래 존댓말로 하셔야 되거든요? 안 하면 어쩔 건데! 아이, 그러면 말랑이 거래를 할 수가 없죠! 누나, 일단 말랑이 거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싹 다 삥 뜯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해. 아, 그래? 오케이. 일단 알았어. 말랑이 거래! 책! 책? 책? 너 지금 나한테 책 거렸니? 요? 아니요, 말랑이 거래할 때 원래 이렇게 책 하셔야 돼요. 아니, 알았어. 요, 말랑이 거래 책. 자, 저는 이걸 거래하겠습니다. 말랑이 거래할 때 더 귀엽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 진짜. 요, 내가 그런 거 어떡해. 아, 나는 이걸로 할게요. 아, 닭살 진짜. 쳐다보지 마라 진짜. 나 그냥 말랑이 거래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요.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이것까지. 더 추가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하네. 에이, 이것까지. 오, 나 정말 이거 많이 아끼는 거란 말이야. 쳐다보지 말라고 진짜. 말이에요. 나 더 추가해주세요. 아, 여기까지. 말랑이 거래 수락. 말랑이 거래 할 때는 더 귀엽게 하셔야 수락돼요. 말랑이 거래 수락. 그냥 말랑이 거래하는 거잖아. 쳐다보지 말라고. 진짜. 이번에 그럼 제가 거래할게요. 저는 이거요. 전 이거요. 귀엽게 하라잖아. 귀엽게. 이거요. 더. 나 못 봤냐 아까? 더. 이거예요. 아, 뭐야? 이거는 말랑이가 아니라 껌이잖아요. 만져봐, 요. 이거 말랑말랑하잖아. 아, 이런 거 말고. 색다름 없어요. 색다름이야. 색다름? 아, 색다른 거 있지. 추가해 주세요. 아. 아, 이것도 껌이야! 아, 추가해주세요! 이거요! 아, 또 껌이야! 아, 뭐야 이게! 아, 색다른 거 달라면서요! 여기 이거! 콜라! 복숭아! 소다! 다 다른 색이잖아! 요! 꿈꾸입 그려진 만두 말랑이 색다름이야, 색다름! 아, 나 진짜 그런 건 없어요! 왜 없어요? 저한테 뺏어간 말랑이 있잖아요. 아, 우리 색다름. 뭐야, 너도 여기 사는 애야? 아, 우리한테 그런 거 없어. 그럼요.
누나, 이거 이름이 색다름이래. 아니 무슨 이름이 있다고야? 아니 이거 생긴 것 좀 봐. 아니 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이거 버려 그냥. 쓰레기통. 버려. 이거. 내가 가방을 어디다 뒀더라? 내 가방 여기 있었네. 뭐야? 잠깐 들어봐. 뭐야? 내가 왜 가방을 여기다 뒀지? 진짜. 뭐야? 아니 쓰레기 봉투가 가방이야? 아니 뭔 저런 색다른 놈이 다 있지? 뭐야? 니네 말랑이 거래하고 있었어? 내 가방에 말랑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군. 내 색다름이다. 너 가져. 색다름 찾았다. 색다름. 뭔 소리야? 색다름 여기 있잖아. 내가 색다름인데. 쟤네 뭐야? 야 멜자. 어? 일단 이거 싹 다 갖고 튀자. 오케이. 가자. 말랑말랑. 푸딩오빠 숙제 다 했어? 아니 이거 갖고 놀다가 좀 이따 할 거야. 엄마한테 안 혼날까? 아이 놀다가 해도 돼 진짜. 야 너도 이거 갖고 놀아. 와. 뭐야 니들 아직도 말랑이 가지고 있어? 숙제는? 아니 이거 갖고 놀다가 하려고 했어. 니들 안 되겠어. 다 악수야. 아유 진짜 이것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아유 이게 뭐야? 아니 애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이거 못 가지고 놀게 맡아둔 거예요. 그래? 이번 달 월세 됐나? 냈죠? 그럼 전기세는? 그것도 냈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값은? 어머! 깜빡했다! 아이스크림 값 안 냈지? 에이 잠깐만! 아니 근데 저희가 왜 삥 아줌마 아이스크림 값까지 내요? 내가 이 건물 관리하느라 아주 땀이 뻘뻘 흘리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못 먹어? 돈 내놔! 내가 삥 뜯을 거야! 그게 얼만데요?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안 내놓으면 내가 이거 10분에 하나씩 터뜨릴 거야! 그러니까 돈 내놔! 바로 현실판 어마우스 했지. 엄마 벌써 10분 지났어. 10분 지났어. 어떤 놈부터 해치울까? 자 이놈 아니면 이놈. 아 좋았어. 이놈부터 해치워야겠네. 안돼. 저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안돼.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해치울 거야.
건 처음 봐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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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엔 더 소중한 거 해치울 거야! 10분 뒤에! 아휴, 어쩌지? 돈도 없는데? 엄마, 엄마! 엄마, 물건 중에 팔만한 거 없어? 내가 당근마켓에 팔게! 어! 하나 있어! 뭔데? 장난 아빠!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아이, 아빠를 누가 데려가! 아, 맞다! 누님이 온다 그랬는데? 누님이? 누님이 길거리에서 돈 많이 주워 오잖아! 맞다! 걔 느려서 땅이 떨어진 돈 잘 보지? 근데 언제 출발했는데? 어제! 어? 그러면은 도착할 때가 됐는데? 나오자! 나오자! 예. 안녕. 어, 안녕, 안녕, 누님 안녕. 너 혹시 오다가 길에서 돈 주셨어? 돈? 어. 여기. 이거 우리 좀 빌려줄 수 있어? 어. 고마워. 누리마, 오늘은 왜 온 거야? 같이 먹으려고요. 뭘 같이 먹는다는 거지? 욕 먹어? 똥꼬로 바지 먹어?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이다! 와, 아이스크림. 어! 너! 아이! 아이! 다 녹았잖아! 아이, 진짜. 아이, 누리마! 그거 언제 샀어? 어제요. 야, 아이스크림은 어제 사와서 오면 다 녹지. 아. 나 아이스크림. 다시 사올게. 아, 아, 느림이 진짜 느린 것 같아. 아, 답답해. 10분 지났어. 어? 어? 아, 어떡해. 이번엔 말랑이를 이 와플팬으로 해치울 거야. 아, 안 돼요. 말랑이가 얼마나 뜨겁겠냐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해치워야지. 어떤 말랑이가 좋을까? 이거? 아니면 이거? 아아아 이거? 어, 이게 좋겠네. 어, 어, 그거 진짜 안 돼요. 그 만두 말랑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말랑인데 안 돼. 그러니까 더더욱 해치워야지. 아유, 안 돼! 안 돼! 내 만두 말랑이! 안 돼! 안 돼! 내 만두 말랑이! 안 돼! 얼마나 처참하게 해치워졌는지 한번 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진짜 와플 같네? 뭐야? 네가 좋아하는 말랑이라면서? 어, 저 만두 말랑이 와플팬에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우와, 대박 신기하다. 우와, 우와. 좀 이따가 10분 후에 하나 더 해치울 거야. 아,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어, 맞다. 우리 애들 100만 원 있잖아. 응? 100만 원이 있어? 응! 100만 원! 푸르마! 엄마가 그거 100만 원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아유, 진짜... 야! 만 원! 100원! 이러면 얼마야? 아! 100만 원! 아, 진짜! 만 100원이잖아! 아유, 어? 나 10분 또 지났어! 어? 어? 니들 아직도 100만원 안 내놨지? 이번에는 말랑이 대량 학살할 거야! 대량 학살? 이거 내가 다 해치울 거야! 아하! 좋았어, 뭐부터 해치울까? 좋았어, 나와 나와! 자, 나와 나와 나와! 좋았어! 다 나와! 다 나와! 파랑이 너도! 너도 나와, 이 녀석아! 어때? 이렇게 다 해
아니요? 에? 더 신기한데요?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에? 니들한테 소중한 거라면서 안 괴로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뭐야? 뭐 이런 가족이 다 있어? 실패야 실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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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어떡해? 니들 말랑이 다 터졌네. 엄마 괜찮아. 우리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그게 뭐야? 이걸로 슬라임 만들 거야. 슬라임? 우와 물풀을 잔뜩 오 잔뜩 잔뜩 쭉쭉쭉. 오 조금 뚜루루루. 오 좋았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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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슬라임이다. 우와 나 바쁘게 몰래 바쁜 바쁜 아예 안 되네. 오뚱이들 말랑이가 터져도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슬라임으로 만들어서 놀 수 있답니다. 우리 오뚱이들은 소중하니까. 오늘도 웃짱. 완전 재밌어. 우와, 우와 완전 재밌어. 자자자자자 우와 우와 우와. 빠진다? 사랑에 빠지나? 학원을? 아 학원 가기 싫어. 아 어떡해요. 엄마가 학원 가지 말라 그럴까? 아 뭐 어떡하지. 아 띠리 아 도착해야겠다. 아아 아, 뜨거. 엄마 아, 나 열나. 에이? 아니 얼마나 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어우 진짜 뜨겁네. 아이 푸르마 얼른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 물수건까진 필요 없는데. 아우, 이마가 뜨거우니까 촌드기 굽기가 진짜 좋네. 아, 아 뭐야. 그러니까 꾀병 부리지 말고 학원 가. 아니, 딱 봐도 드라이기 썼구만 뭐. 아유, 어떻게 알았지. 아, 네, 선생님. 우리 아리가 열이 좀 많이 나서요. 아, 네, 오늘 하루만 수업 빠질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학원 빠지고 뭐 하지? 춤추러 갈까? 아니면은 PC방 갈까? 아, 모르겠다. 결정카드야, 도와줘. 아, 말랑이 거래? 너? 나랑 말랑이 거래할래? 어 말랑이 거래? 어 좋아요.
집에서 할까? 어떡해. 결정을 못 하겠어. 결정 카드야, 도와줘. 아리 언니, 아 말랑이 거래 하려고 비행기까지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왜 그래? 결정 카드가 정해줬잖아. 어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아리 언니, 아 북극까지 와서 하는 거였어요? 춥기는 한데 그래도 결정 카드가 정해줬잖아. 그러면 말랑이 거래하자. 말랑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재밌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결정 카드야, 도와줘. 틱톡? 틱톡? 랑이가 제 이걸 넘겨요. 이거요. 찍어주세요. 보도요. 추가해주세요. 전화로 오시네. 그렇고요. 아, 좋아요. 말랑이 거래. 우와! 음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 웃기다! 그러면 이번엔 내가 먼저 시작할게. 아, 좋아요! 말랑이 거래 책! 어떤 말랑이를 올려놓지? 결정 카드야, 도와줘! 무슨 말랑이를 거래판에 올려놓지? 뭐야! 나를 여기 왜 앉혀놓은 거야? 이 결정 카드가 말랑이 거래할 때 삥 아줌마를 올려놓으라고 시켜서요. 뭐랑 교환할 건데? 거절이야. 뭐? 진짜. 그럼 이 조그만한 포도말랑이요. 뭐야? 나랑 거래한대. 이 포도말랑이 하나야? 추가해. 추가! 아 진짜? 그럼 이 바비시여! 추가해! 추가! 아 진짜! 아, 그러면 이 초대형 바비까지!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빨리 수락 안 하고 뭐해! 말랑이 거래 수락! 그럼 이제 삥 아줌마는 제 거네요? 말랑이로 거래했잖아요. 이럴 거면 다 나가! 아, 삥 아줌마, 제가 거래해서 얻은 거니까 아줌마는 제 말 들으세요. 아줌마, 나가세요! 조용히 놀아! 아유, 참나. 왜 저렇게 화가 났어? 어? 아리야! 동아리! 어? 어? 동그라! 너 근데 왜 학원에 안 가고 여기에 있니? 아, 나 말랑이 거래하려고 학원 땡땡이 쳤어. 뭐? 너 어떻게 학생이 학원 땡땡이를 칠 수가 있니?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왜 학원 안 가고 여기 있어? 나도 학원 땡땡이 쳤어. 왜? 말랑이 거래하려고. 어? 뚱그리 언니! 그럼 같이 말랑이 거래해요! 네, 선생님! 우리 뚱그리가 학원을 안 갔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뚱그리 이가시나가? 학원 땡땡이 치는 건 굉장히 쉬워. 학원이 쉬는 날이라고 하면 되거든. 그러면 엄마들은 100% 믿어. 왜? 뭐? 왜 그렇게 놀라는데? 아, 뭐? 니들 학원 안 가고 말랑이 거래를 해? 아, 아리 언니.
그래도 좋은 말랑이들이랑 팝이 많이 얻었으니까 괜찮아. 오. 어떡하지? 결정카드야, 도와줘. 간다. 엥? 학원? 학원 가야지. 우뚱이들, 말랑이 거래도 재밌지만 우뚱이들 학원 빼먹지 말고 꼭 가야 돼요. 우리 우뚱이들은 소중하니까. 오늘도 웃자. 만들자고? 응, 좋았어. 가자. 나는 밀가루로 만들어야지. 나는 물 넣어서 두 겹으로 만들 거야. 오, 물말랑이. 좋았어. 오, 좋아. 나는 다 됐어. 말랑이, 말랑이. 됐다. 봐봐. 우와, 우와, 신기하다. 말랑이였다. 말랑이, 말랑이. 말랑이. 너무 귀여워. 들어봐, 우리 이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말랑이니까 이름 지어주자. 이름 좋아. 그럼 난 아리야, 아리. 아리로 할 거야. 동아리 언니한테 완전 푹 빠졌네. 아리 이쁘잖아.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말랑이니까 이름을 삐 아줌마 쾅쾅쾅. 뭐야 이거, 오짜가죠? 말랑말랑.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삐뜯을 거야! 말랑이! 아, 그 우리 말랑이란 말이에요! 니들,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말랑이 살인마야! 아, 그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소중한 말랑이란 말이에요! 니들한테 소중한 거라고? 그럼 내가 더 갖고 있어야겠네! 이거! 압수야! 납치해갔어. 뭐? 아리?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삥 아줌마도 납치해갔어. 어? 삥 아줌마도? 아니 누가 납치해간 건데? 삥 아줌마가. 어? 삥 아줌마 방금 납치됐다며? 삥 아줌마가 삥 아줌마를 납치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리랑 삥 아줌마를 삥 아줌마가 납치해갔다고? 어, 경찰이죠? 네, 삥 아줌마를 삥 아줌마가 납치했다고 그래서요. 왜 자기가 자기를 납치했을까요? 그러게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랑이 이름이 삥 아줌마하고 아리란 말이야. 그럼 말랑이 살인마 삥 아줌마가? 내가 만든 말랑이 말랑이. 아스미스 너도 좋지 좋지. 이것도 일이네. 내 말랑이! 내가 이 동네 말랑이 다 삐뜯을 거야! 뭐? 여다름 너도 말랑이 삥 뜯겼다고? 말랑이 살인마가 내 말랑이도 가능했어! 정말
아, 어떡하지? 우리 말랑이들이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말랑이 살인마랑 말랑이 거래. 말랑이 거래? 스미스 무서워 무서워. 말랑이 거래? 네, 저희랑 말랑이 거래해요. 네가 뺏긴 이 말랑이가 찾고 싶은가 본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이 말랑이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았어. 두 시간 뒤에 옥상에서 거래해요. 하, 좋아. 아리야, 내가 꼭 구해줄게. 얘들아, 말랑이 살인마랑 말랑이 거래하기로 했어.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랑이가 올라오면 우리 말랑이 다 죽이겠대. 그럼 우리 작전을 짜자.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모여봐. 그래, 그럼 삥 아줌마가 좋아하는 말랑이로 거래를 하자. 나랑 말랑이 거래를 하겠다고? 네, 저희 말랑이는 가져오셨죠? 당연하지. 여기. 오! 아리야. 말랑이야. 내 말랑이도 저기 안에 있어. 내가 금방 구해줄게. 기다려. 내가 말랑이 거래판을 만들어 왔어. 삥 아줌마가요? 자, 여기. 오? 킬? 킬 버튼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올리면 이 버튼 누르고 말랑이들 킬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올려. 역시 살인마야. 첫 번째 말랑이. 푸딩이 말랑이. 내 말랑이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삥 아줌마가 좋아할 만한 걸 올려야 돼. 이거는 싫어한 사람 없을 걸. 치킨, 치킨. 나 치킨 안 좋아해. 난 생선을 좋아한다고.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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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안돼, 안돼. 내 말랑이 아리야. 속이 갈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다른 말랑이도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좀 무섭긴 하다. 근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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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 안 무서워? 이번엔 여다름한테 삥 뜨는 이 말랑이. 내 소중한 말랑이. 어른들은 술 좋아하니까 술 올리자. 알겠어. 술? 나 초딩 입맛이야. 무슨 냄새야? 아! 아! 쓰레기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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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이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왜 넣어? 음식물 쓰레기 넣은 내 말랑이 우리 스미스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우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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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푸르미한테 삥 뜨는 이 말랑이. 이번엔 아줌마가 좋아하는 채? 날
아줌마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나 책 안 좋아한다니까. 아니요. 이 책 속에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돈. 5만 원인데. 응? 돈이었잖아. 빙 아줌마가 죽었어. 내가 왜 죽어? 그 말랑이 이름이 빙 아줌마예요. 빙 아줌마가 빙 아줌마를 키웠네요. 빙! 어, 빙! 빙 죽지 마! 아, 내가 죽다니! 빙 일어나! 아, 아, 빙! 빙! 아, 아, 진짜 니네 빙 뜯을 거야! 아, 빙! 빙 살아나! 빙! 빙! 아, 대대로 복수해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가지건을 말랑이가도 없어. 그렇네. 풍선도 없고. 말랑이가 왜 없어? 내 걸로 어? 같이 놀면 되잖아. 우와! 말랑이다! 고마워, 둥그라. 말랑이다! 음식을 쓰레기 말랑이보다 더 좋아! 와우, 와우, 와우! 우뚱이들, 말랑이가 터졌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친구들이랑 말랑이를 같이 갖고 놀면 훨씬 더 재밌답니다. 우리 우뚱이들은 소중하니까 오늘도 웃!